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성수전 시장 이재동 과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3월 1일부로 이제 과장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자, 일단 너무 저를 이렇게 진급시켜 주신 도이치모터스에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작년 한 해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 유튜브 출고 고객님, 유튜브를 문의해 주신 고객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고객님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올라올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겸손하게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절을 하겠습니다. 네. 엑스포 20i M스포츠 P1-1에 대한 차량입니다. 반도체 이슈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있는 모델로 출고를 하시고요. 이 고객님께서는 전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월말에 배정을 받아서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도와주신 우리 이주땡 고객님 감사합니다. 젊은 나이에 차량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일단은 고객님한테 허락을 좀 받았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해도 되냐 해서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출고를 좀 하기 전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썬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일단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뷰를 통해서 한번 차량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오픈했습니다. 앞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닫았을 때 전체적인 외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엑스포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릴이 약간 벌집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M스포츠 모델이고요. 이런 부분에 뭔가 레이더 센서가 있냐 물어보시는데 여기 없고요. 이쪽에 레이더 센서가 밑에 탑재되어 있고, M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범퍼 라인이 전부 다 M자로 형상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그릴 안쪽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예, 이 벌집 모양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데 나중에 운행을 하시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실에 물어봤더니 이 그릴을 지금 당장 바꿀 순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블랙이라든지 이런 거 순정품으로 바꾸기 어려워서 뭐 이런 부분을 검정색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설 업체에서 랩핑을 통해서 하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은 4기통 엔진입니다. 저희가 20i 같은 경우는 184마력 정도 하고 운행을 하는 차량이고요. 기본적인 실내에 이런 엔진룸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스트랩바가 정확하게 5:5 무게배분이 달려 있어서 굉장히 또 차량이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엔진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닫을 때는 시원하게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BMW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먼지가 좀 많습니다. 나중에 유리막이랑 이런 거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타이어도 브릿지스톤이 지금 탑재되어 있고 M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M팩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245/50/19인치, 예, 여기 19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고 럼플렛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휠 모양 자체도 디자인이 많이 이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유리막 코팅하고 타이어 광택제도 바르고 하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인스타를 통해서 출고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서라운드뷰 기능은 없습니다. 현재 엑스포 20i M스포츠 모델에는 서라운드뷰 기능은 빠져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러한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러한 문 안쪽에 이렇게 빗살 무늬 모양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차량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열 때는 손을 넣어서 열면 되고요. 잠글 때는 여기 빗살 무늬를 눌러서 차문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이트 자체는 이렇게 L자형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차량을 뒤에서 봤을 때 일체감을 주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라이트 밑으로 X4 X드라이브 20i M스포츠라는 모델에 적혀져 있고요. 이 디퓨저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것도 블랙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M스포츠의 느낌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머플러 팁도 사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트렁크를 여는 방법은 기존과 다르게 이 M마크를 가운데로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트렁크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예. 닫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잠그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비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심은 8.8,
자, 고속도로는 11.6입니다. 자. 자, 그리고 우리가 2열에서 또 살펴볼 점은 저기 2열에서 리클라이닝이 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리클라이닝. 이 부분을 이제 꼭 알아야 됩니다. 예, 리클라이닝 되는 점이 있고 또 다른 차량은 다르게 문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도 안전이랑 굉장히 신경 쓰실 수 있는 차량의 모양이고 또 문 자체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1열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탑재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만졌을 때 그립감도 좋고요.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또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핸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엑스포에는 이렇게 12.3인치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 화면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오토로 해놓고 다니시면은 미등, 주간에는 미등이 켜지고 야간에는 또 라이트가 켜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A라는 버튼을 누르면 나중에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제가 깜빡이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빠져있는 모델입니다. 지금은 모든 차가 X3, X4가 지금 다 빠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차량 가격도 100만 원이 다운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리가 아니고 과장이 됐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실 때는 이제 과장으로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뭐 대리도 괜찮고요. 예, 아무렇게나 불러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동카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물러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요?